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4% 상승한 반면에 S&P 지수는 0.27%, 나스닥 지수는 1.34%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테크윙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윙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핸들러와 소모품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지난 4월 8일에 1분기 별도 기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별도 기준으로 봐서는 역대 1분기 중에서 최고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이 60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0.98%,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7% 이상 증가를 했으면서 1분기는 4개 분기 중에 가장 비수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1분기 아주 깜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전체적으로 1분기 매출이 4분기 대비 중에서는 증가하기가 사실 매출은 어렵습니다. 이번에 전분기 대비 감소하지도 않고 그리고 전분기 매출 598억 원 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비수기에 서프라이즈를 나타냈기 때문이죠. 본업에 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 장비 핸들러 매출이라든지 장비용 소모품 매출이 굉장히 탄탄했던 점이 1분기 서프라이즈를 나타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달리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영업이익률인데요. 24.3%로 지난 4분기 15.7%와 그리고 전년 동기 2021년 1분기 8.2% 대비 급속도로 크게 영업이익률이 개선됐습니다. 매출에 크게 이바지한 소모품이 반도체 장비 핸들러 대비 마진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은 의료기기도 소모품 관련된 카트리지가 만약에 매출이 올라온다면 영업이익률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과 똑같다 볼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메모리 핸들러는 테크윙의 모태 사업에 해당하고요. 테크윙에서 다양한 고객사를 대상으로 오랫동안 공급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마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연결 기준으로도 영업이익률이 20%를 웃돌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률도 20% 이상으로 추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마이크론이라든지 SK하이닉스 등이 지금 관련된 투자를 상당히 늘려나면서 테크에 대한 매출 가시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또한 글로벌 파운드리 관련된 투자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그러한데 이런 부분에서 후공정 관련된 장비 매출 관련된 부분도 하반기에 상당히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여서 테크의 실적이 상당히 올라올 부분이 상당히 높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전방 산업의 밸류체인이라든지 OLED 디스플레이 검사장 밸류체인이 병목 현상을 상당히 겪었기 때문에 장비 수주 지연이 계속적으로 발생했던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많이 풀리고 이 주가 반등을 충분히 이끌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적으로 아마 회복이 될것 같습니다. 연간 실적 추정치가 별도 기준 매출 2,567억 원, 그리고 연결 기준 매출이 약 3,000억 원 정도, 그리고 연결 기준 영업이익도 575억 정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저평가 국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19,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테크윙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19,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